어서오세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. 이팅! 하비킴입니다. 자, 오늘은 좀 색다른 피규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리뷰할 피규어는 영화 아이언맨 2에 나왔던 마크 5 테크니컬 슈트 케이스입니다. 자,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핫토이 제품은 아니고요. 중국 회사의 커스텀 제품으로 나왔습니다. 정말 다양한 버전의 아이언맨이 있지만 특히 가방이 수트로 변신하는 마크5의 그 변신 장면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는데요. 바로 이 제품이 변신하는 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. 작년 8월에 예약했으니까 거의 1년을 기다렸는데요. 지금 바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트케이스를 형상화한 디자인인데 굉장히 허접합니다. 뭘 좀 깔아야겠네. 네, 도색이 벗겨질 수 있어서 부드러운 판을 좀 깔았고요. 매뉴얼도 있네. 네, 가동 부위를 알려주는 그런 간단한 매뉴얼인데 조악하네요. 일단 설명드리기 앞서서 사실 미리 개봉을 해봤어요. 과연 영화의 모습을 제대로 고증을 해서 나왔나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. No.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땐 이거 마크5 수트케이스네?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화상의 모습과 직접 비교해서 보면 거의 이건 뭐 재창조 수준입니다. 일단 손잡이 하나만 봐도 모양이 다르고요. 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몰딩들, 이렇게 전선들도 표현을 해줬지만 실제와는 너무나 다르죠. 색깔이라도 맞추든지. 이런 가슴판은 원래 보이지도 않고요. 그리고 이 마스크. 이 마스크는 사실 옷을 다 입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씌워지는 건데요. 하지만 멋있다. 이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단순히 액세서리가 아니라 하나의 피규어로 생각이 되어집니다. 영화상의 한 부분을 단순 커스텀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피규어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. 물론 영화 고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.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. 영화상의 모습을 그대로 설계하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다.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. 위위위위위위위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렇게 마스크, 가슴 플레이트, 다이캐스트로 이루어져 있네요. 그리고 도색에 있어서는 넷마부터 핫토이에서는 잘 안 나는 냄새인데 싫지 않은 냄새. 뭐라고 해야 되냐, 고소한 페인트 냄새라고. 헛소리. 회색 부분, 이 플라스틱 부분은 아무래도 좀 플라스틱 느낌이 나요. 웨더링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재질 특성에 한계가 있죠. 이 다이캐스터 재질의 마스크는 도색 괜찮거든요. 그리고 이 자주색 도색은 실제 마크5와 흡사한 느낌인데요. 핫토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? 피충! 별 차이 없는데? 붉은 부분은 핫토이하고 거의 뭐 차이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흡사합니다. 다만 이 회색 부분은 핫토이가 조금 더 다크한 느낌이 드네요. 이 마스크 부분 도색도 확실히 핫토이가 살짝 더 어둡죠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붉은 부분은 괜찮았고 이 회색 부분이 약간 아쉬웠다. 다음은 가동률을 보실게요.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데는 다 움직여요. 물론 그만큼 부러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죠. 자주 이렇게 만지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네요. 다만 다양하게 관절이 움직이지만 요 모양대로 완벽하게 접히지는 않는다는 점. 어머나. 이 한 가지 단점은 그러니까 막 우수수 떨어져요. 이게 본드를 너무 아낀 것 같아. 그리고 이 친구하고 같이 전시하면 좋을 그런 피규어가 있죠. 네, 바로 토니 스타크 레이싱 수트 커스텀 제품인데요. 어이씨, 이 레이싱 수트를 입고 있을 때 마크5를 장착하잖아요. 이 제품이 커스텀 제품이라 이렇게 주먹손만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캡틴 아메리카의 손을 잠깐 빌려왔습니다. 색깔은 잘 맞네요. 와, 이거 좀 불안한데? 여기다가 끼우다가 부러질까봐. 요 손 어때요, 요 손?
살짝 이렇게 잡는 느낌으로 하면 되잖아. 휴. 아, 잠깐 쉬고 하자. 아유. 아, 잠깐 잘 쉬었다. 영화상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하기는 힘들었지만 이 수트케이스 자체가 엄청 화려하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세워놔도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을 거의 10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는데 그냥 쉽게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죠. 치킨 5마리, 영화의 고증과 도색에 있어서 약간의 아쉬운 점을 제외한다면 피규어를 좋아하고 특히 아이언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포징을 해놓고 전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수트케이스 단독으로 전시해도 오케이. I'm just good at caring too much. I'm just good at caring too much. We are mine. I never was good at sharing. I'm just good at caring too much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.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저는 보다 빠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